수많은 가게들이 생겼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요즘,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점포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원주 중앙시장에서 26년 동안이나 맛있는 떡을 만들어왔던 떡집이요, 국민 추천 100년 가게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아, 이게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가게라서 의미가 더 남다르다고 하는데, 그 떡집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백년 가게 사장님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와서 떡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새벽 6시 반 정도입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에서 지금 떡을 만드는 손길이 굉장히 분주해 보이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손길들이 오고 가는 주방 안에선 원건상 사장님과 직원들이 갓 만든 따끈따끈하고 쫄깃한 떡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떡을 만들어 온 지도 올해로 벌써 26년째라고 하네요. 벌써 이렇게 작업이 한창이신데, 예, 예. 도대체 몇 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매일 떡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매일 새벽 3시에 나와서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에 나오신다고요? 아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 떡이라는 것이 미리 만들면 안 되고 또 즉석 제품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만들어야만 됩니다. 매일 새벽 신선한 재료들로 100여 가지가 넘는 떡을 만들어 온 사장님.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배우며 전통의 손맛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바쁘게 작업 중이신데 아드님이시죠? 네. 아니, 매일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 겨울엔 아무래도 이렇게 쌀을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의 온도가 엄청 낮아져서 아무래도 더 작업하기가 힘이 들지. 밤낮이 따로 없는 불규칙하고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주 최대의 전통 떡집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응원과 도움 덕분이죠. 지금도 새벽이면 아들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함께 나와 그날의 주문받은 떡을 만든다고 하네요. 차별화된 레시피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이곳만의 맛의 비결인데요. 이게 방금 만들어진 떡인데 윤기가 자리를 도는 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어디 보자.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쫀득한 맛의 영양찰떡. 맛이 어떠세요? 아유, 이게 떡이 계속 들어가네요. 아니,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떡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예, 평소에 제가 떡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잔칫집에 가면 떡을 주실 때마다 그 떡에 매력이 돼서 나도 저 맛있는 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떡을 만들게 됐습니다. 개업 당시 4평 남짓한 조그마한 구멍가게였던 떡집은 사장님 특유의 손맛과 성실함으로 원주 최대의 전통 떡집으로 성장했는데요. 사장님, 제가 보니까요, 이 떡이 가짓수가 굉장히 많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처음에는 대여섯 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몇 개인 거예요? 지금은 약 한 100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주로 판매되는 거는 한 4, 50가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100여 가지를 저희가 다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떡을 좋아해서 떡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떡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이 돼서 조선시대 김이상궁이셨던 황혜성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그 떡 과정 일체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약 3개월 동안 꾸준히 그 떡 제조 과정을 보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떡 박람회가 있으면 무슨 일을 있더라도 모든 걸 제쳐놓고 쫓아가서 떡 만드는 제조 기술, 노하우 등등을 배워서 우리 떡집에 접목시켰습니다. 이렇게 쌓아온 아버지의 기술과 노하우는 아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었습니다. 네, 아들, 우리 떡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네가 이렇게 맡아준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뭐 이익도 창출되지만 원주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꾸준히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여태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읽어오신 이 떡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떡집이 저희 지역사회 원주에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떡집으로 자리매김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이렇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그 명성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분주했던 오전이 지나고 한가진 오후가 되자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떡들을 골고루 포장하는 사장님. 대체 이 많은 떡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일단 사장님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도착한 곳은 중앙동의 행정복지센터. 팔다 남은 떡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려서 그래도 한 끼니가 된다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진짜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고마움이고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분들은 매주 4,50 가구 독거노인 분들 위주로 드리고요. 그분들을 드렸고 또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노숙인센터에 노숙인 분들을 대상으로 또 점심 식사할 때 간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떡집으로서는 100년 가게 처음 선정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 원주에도 많은 떡집이 있는데 저희 떡집이 100년 가게로 선정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떡을 더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또 어려운 이웃 또 독거 노인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년을 이어온 사장님만의 손맛과 레시피로 손님들에겐 우리 전통의 맛을 선물하고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원건상 사장님. 그의 땀 흘리는 하루를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떡, 행복을 주는 떡을 만들어가는 100년 가게로 지역민과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손님들에게 갓 만든 떡을 맛보여주기 위해서 26년 동안이나 새벽마다 떡을 열심히 만들어온 원건상 사장님. 과연 100년 가게로 선정될 만한데요. 사장님의 떡집이 대를 이어서 100년이 넘도록 최고의 떡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최고!